하고. 감사합니다. 제주도 여행 돌아보니까 이제 무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따듬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따듬을 때 신선생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뭐 탱자탱자 놓이고 있었지. 아니 신선생은 왜 이렇게 뭐야 먹을 때는 정신없이 잘 먹으면서 왜 이렇게 탱자탱자 그리고 놀고 있어? 제주도에 돌아온 그 여독을 풀기 위해서 탱자탱자. 여독이 뭐 있어요? 뭐 선이 그래도 일주일 만에 왔으니까 좀 쉬어야지 리듬을 찾으려고 하는. 아니 제주도에서도 신선생은 계속 그 뭐야 예. 그 방콕 가면서 놀았잖아요. 예. 근데 또 여기 와서도 콕하대. 한 2, 3일은 이렇게 여독을 방콕 해야지. 방콕을 해야 돼. 예. 내가 말이야 날씨는 그때 이때가 말이라 예.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예, 확실히 제주도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 제주도가 부러워요. 제주도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예? 아니요. 황 선생님 잘하고 계실까? 예, 잘 계시겠죠. 한 선생님도 오실 때 다 됐을 긴데 그죠? 예. 이제 아유 여행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집에 딱 오니까 이제 김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 배추는 안 심었고 무만 그죠? 그래서 무 여기 있는 거 반은 우리가 저장을 했죠. 예. 반은 수치로풀에 그거 수치로풀굴에 우리 그때 그거 하러 갔다가 콩이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치로풀에다가 반은 잘 넣어서 이제 우리 간식으로 먹고요. 생무로. 그리고 반은 이제 우리 이제 저기 동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선생 동치미 좋아해요? 예. 그래요? 빨리 동치미 했는 거 먹고 싶어요. 숙성이 돼야 돼요. 예. 그게 아마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은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 있잖아요. 동지? 동지가 평균적으로 요크기로 20일이죠. 예. 네. 그쯤 되면은 동치미를 우리가 한번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팥 한 반대만 사올까요? 예, 그러죠. 사서 팥죽 좀 끓여갖고 동치미야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다녀와서 이제 하동에서의 또 일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대로 그냥 줄여다가 열무는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놔도. 우리가 이제 매달았다가 그 열무 좀 지져 먹어도 좋고요. 예. 이걸 차를 끓여 먹어도 좋아요. 열무는 예. 예, 그렇게 해서 열무를 했고 이 빨간 무는 사실 몇 개 없어요. 한 20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 무를 조금 나눠주고 다른 예.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면은 아마 매콤하면서 색깔을 또 내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서 이번에 동치미 하는데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하동의 또 일상이 또 잘 되고 있죠. 예. 신선생 그리고 나 힘들 땐 좀 많이 도와줘요. 예, 그렇죠. 그럴래요? 예. 네, 고마워요. 예. 오늘 김장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열무는 요건 말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은 동치미, 반은 썰어서 말리고 그다음 생걸로 먹고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좀 씻어오라 그래서 씻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죠. 아이고 날씨가 막 오늘은 좀 따뜻하나요? 오늘 수능인가? 그런 것 같네요. 요 같다고? 예. 저 무 그럼 뭘 얼마 된다고 우리 손 시리다고 쌩 날리냐? 오늘 물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어? 예. 근데 개건물이 별로 안 차던데. 얘는 좀 흐르 물이 좀 흐르고 있으니까요. 아우 손 시려. 손 시려. 콧물도 지지나고요. 콧물도 지지나. 예. 그래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야 해. 어이? 예. 그렇지. 뭐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하면 여기 왜 와요? 여기서 왜 살아? 예? 그 시집살이 한번 더 좀 해볼래? 선생님, 5개월만 돼. 시집살이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 할랍니다. 뭐 할 건데 그럼 안 하고?
이제 파업해야지. 파업하고 그럼 뭐 얼마나 있다고 그 무 좀 씻고 뭐 야채 신은 거 가지고 파업을 해. 아이고. 아이고 손 시려라. 빨리 가서 오늘 저기 그거 한 10개라도 예.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 예. 또 단식하는 분들도 죽도 예. 죽도시고 할 때 예. 드리게 그거 뭐야 동치미 소금만 넣어가지고 예. 소금하고 이 갓하고 예. 두 개 딱 들어갈 기라 그리고 사과하고 배하고 예. 어, 그래 딱 해서 할 거니까 예. 빨리 씻어갖고 올라와요. 예. 아, 좀 속이 시리긴 하다. 왜? 엄청 싫어요. 엄청 싫어? 그러면 신선생. 예. 그럼 뭐 어떻게 뭐 욕망이 있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욕망이. 욕망이 없는데 그래. 그런 거 딱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단도리 치고 빨리 하고 그래야지. 예. 빨리 하고 와요. 예. 준비해놔야지. 나는 저기 찹쌀풀 좀 끓여놓을게라. 예. 가서 찹쌀불이라도 좀 끓여야지. 이번에 동치미에는 찹쌀풀을 조금 찹쌀을 좀 불거놨다가요 믹서기 갈아가지고 지금 풀을 쓰고 있습니다.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무에 맛있는. 손님 뭐 하세요? 나 풀 써요. 풀 어떻게 다 해가요?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됐잖아. 뻥뻥 올라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올라오죠? 다 됐다는 말이야 이게. 뺄게. 여기에다가 신선생님 저기 뭘 새로 사가지고 바로 못 쓰거든요. 간도가 안 빠지면 볶았어. 여기다 조금 넣을 거라 간을 낮춰야지. 손님 콕 이렇게 끓여가지고 넣어야 돼요. 이거를요? 예. 이거 안 넣으면 어때요? 신선생님 그러면 생수에다가 무 넣고 한번 놔둬보세요. 무슨 맛으로 먹을 수 있는가. 동치미가 될까요? 이게 들어가야 유산균의 먹이가 돼가지고 깊은 맛이 나요. 동치미가 그 사람들은 동치미라 그러니까 소금만 넣고 뭐 그냥 넣는 건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게 좀 맛있는 그런 뭐든 들어가요. 다 생강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요번에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할 겁니다. 자 이제 다 됐고 으쌰. 예. 이제 풀 다 썼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다가 일단 예.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풀은 좀 놔두고 물을 조금 먼저 넣을게요. 한 요번에 한 10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네 한 13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그만 항아리 하나니까. 아 그리고 우리는 요번에 그 무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밭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뭐야? 갓 중간에 넣고 갓 넣고 무 넣고 이렇게 갖고 그 저기 소금 좀 뿌리고 이래 갖고 찹쌀풀만 부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맞는데 아구가 하나 14개 들어갔어요. 14개 소금 저기 뭐야 볶은 소금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뿌려가지고 간을 아예 안 했으니까 간 자체에 이래가지고 이제 요 갓하고 빨간 무 대공 있잖아요. 이것도 색깔 나오라고 중간 10개라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 뭐 죽이나 먹을 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주 단순하게. 생수. 삽살풀에다가 삽살풀만 부을 거예요. 맛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생수 더 김장은 동치미 좀 담그는 게 김장의 끝입니다.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있잖아요. 예. 주문을 외워야 돼, 신선생. 예. 알겠습니까? 예. 예. 여기 동치미와 좀 매운 거 있잖아. 삭힌 고추 같은 걸 넣는데 요즘 물 조금만 더 줘봐요. 삭힌 고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만, 고만. 이게 너무 또 싱거우면 막 그냥 떠버리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매량 넣어서 해. 김장을 김장 다 했습니다. 김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 동치미를 담갔습니다. 동치미. 이제 저 들고 가야 할 수 있어요. 들고 갑시다. 님, 과일은 어디에 넣으려고 해? 우리 지금 갓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럼 이 갓으로서 지가 무슨 맛이 납니까? 사과라도 좀 넣으려고. 아, 과일을 안 넣는 것보다 넣는 게 낫겠지? 왜요? 더 맛있지. 맛있을까요? 예. 당연히 맛있죠. 다른 게, 다른 우리 양념이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겨울 김장이에요, 김장. 심혈을 기울여야죠, 나름대로. 사과. 사과하고, 위에다가 빈 공간에 배하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거는 좀 지나면 드러낼 거야, 사과하고. 맛만 좀 그거하고. 조금 더 넣으면 되겠네요. 예. 됐어요. 다 됐습니다. 예. 내가 지금 신선생 너무 요번에 여행 가고 예. 얼굴이 그래서 귤로서 이렇게 얼굴을 발라놨는데 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얼른 그거 갖고 씻고 와요. 예. 선생님 오늘 어디 가요? 오늘요? 아 여기 그 허황무차 주문 들어왔는 거야. 이거 이제 그 우체국 가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러 가려고요. 오늘? 예. 왜? 커피 한 잔 마시면 5천 원인데 예. 그거 쓸 수 있어요? 그 돈? 예. 우리 뭐 할 일이 없잖아. 겨울에 놀래겠네.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고요.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요. 오늘요? 예. 또 아는 분한테 저 은행도 좀 갖다 드리고 하려고. 진짜요? 예. 저 식구가 또 단촐해졌잖아요. 예. 콩이 가고 예. 또 신세상 나오고 있으면서 겨울이고 예. 또 할 일도 많이 없고 지금은 예. 예. 할 일 없으면 공부하고 앉아 있어야지.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공부하면서 놀고요. 놀면서 공부하고. 그런 기술이 있어요, 신선생한테도. 예. 놀래겠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단 안전벨트 매요. 네. 갑시다 그러면. 네. 그럼 오늘 뭐 잠깐 오늘 그럼 여유롭게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커피 잘하는 집 거기 가려고 그러지. 예. 어디 집이지 그 집이? 그 집이 저기 북촌 쪽에 밀밭이라고요. 아 맞다. 그 예. 농사지 밀 직접 농사지어 가지고. 예. 거기 와플도 구워주고 그러던데. 예. 커피 맛있더라요. 예. 그때 가가지고 우리 그때 그 주인장분 생일이어 가지고. 예. 짜장면. 그 짜장면 한번 얻어본 적 있죠.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근데 오늘 햇살이 없어갖고 추워요. 예. 햇살이 없으면 예. 하여튼 이제는 겨울이라서 햇살에 딱 겨울은 딱 겨울은 햇살이 햇살과 함께 움직여야 돼 사람이 맞잖아요. 예. 해가 뜨면은 같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해가 지면 또 조용히 침묵 속에 들어가요. 완전한 침묵 속에 고요하게 커피를 한잔 마실 수 있네. 좋아요.